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성능은 물론 엄청난 속도로 무장한 KF-21이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을 휩쓸 준비를 마친 건데요. 이런 상황에 위협을 느낀 프랑스가 적극 나서 대한민국 방산업계를 엄청나게 경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이제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한국 전투기를 인정하며 꼬리를 내렸다고 하는데 KF-21의 최근 활약상과 이에 대한 해외 반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의 미친 기동이 전 세계 방산업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작년에 열린 2023 서울 아덱스에서 선보인 KF-21의 놀라운 공중기동에 군 관계자들은 물론 주요 외신들의 관심이 엄청난 상황인데 미국의 파일럿까지 KF-21의 엄청난 성능에 화들짝 놀라며 KF-21의 높은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당시 KF-21은 엄청난 속도로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기동을 선보였는데 스텔스 성능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한 KF-21 놀라운 기동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파일럿은 KF-21이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제니10과 한판 붙을 경우 제니10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기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근 전 미공군 F-16, F-15의 조종사였던 맥스 애프터버너는 제니10과 F-22가 공중전에서 대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분석을 했는데요. 당시 그는 F-22의 승리를 예견했는데 그 이후로 F-22의 기동성에 있다고 근거를 제시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F-22와 공중전에서 맞붙기에 제니10의 기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야기로 해석됩니다. 맥스 애프터버너는 중국 제니10 전투기 조종사를 향해 F-22와 공중회전에서 대결하기 힘들 것이라며 제니10의 큰 날개로 인해 한 번의 움직임만으로도 에너지를 아주 빨리 써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러는 와중에 F-22는 공중에서 정지 상태로 있는 상황에서 제니10을 향해 미사일을 퍼부으며 제니10을 박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중전에서는 F-22가 공간에서 멈춰 뛰어난 기동성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엄청난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KF-21은 전 세계에서 F-22와 가장 흡사하다고 평가받으며 F-22와 맞먹는 기동성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라 제니10과 KF-21이 공중전에서 대결한다면 제니10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거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KF-21이 활약이 엄청난 상황으로 속도, 무장 테스트 합격 등 현실에서 모든 것을 입증하며 넘사벽 성능을 갖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얼마 전 KF-21은 최고 속도인 마하 1.8을 뛰어넘었고 미티어 미사일 실사격을 보여줌으로써 전 세계 방산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KF-21이 보여준 마하 1.8 속도는 무려 미국의 F-35A보다도 빠른 속도로 앞서 저속 비행을 하며 안정성을 테스트받은 KF-21이 이번에는 빠른 속도를 보여주며 완벽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투기가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에 대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러시아와 중국산 전투기를 생각해보면 제시한 스펙과 실제 성능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점을 볼 때 KF-21의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무엇보다 전투기 속도가 빠르다는 점은 전투기 성능에서 간과할 수 없는 주요한 성능으로 위험 발생 시 이를 빠르게 회피하거나 적기를 향해 빠르게 공격할 수 있는 등 이점이 어마어마합니다. 전투기가 항상 공대공 미사일로 공중전을 한다는 법이 없기에 전투기 생존과 공격에 있어 속도를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이달 초 KF-21은 미티어 미사일 실사격에 성공하면서 공격력까지 갖췄다는 것을 보여주며 기술적 성숙도를 완벽히 입증시켰습니다. 당시 미티어는 87km 떨어진 무인기를 추적했고 무인기 옆을 1m 반경으로 비행하면서 실사격을 완벽히 마쳤습니다. 어느 전투기든지 미사일을 발사해 목표물을 요격했다는 건 쉽지 않은 성과로 심지어 KF-21은 개발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흘러간다면 KF-21은 머지않아 대한민국에서 수출일이 효자 상품으로 자리매김하며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의 2단화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프랑스에서도 감지했는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한국 방산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며 대놓고 KF-21의 유럽 진출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마크롱 대통령을 필두로 유럽 내에서는 대한민국 방산의 질주를 하루빨리 멈추게 해야 한다며 동동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프랑스의 경우 라팔 전투기, 잠수함 등 경쟁력을 갖고 있는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 방산을 견제하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 방산을 겁내하는 이유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기존 무기체계 말고는 따로 생산 중인 품목도 없는 등 경쟁력을 차츰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는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한국 방산이 전투기, 전차 등 종류를 가릴 것 없이 빠른 무기 생산 속도로 유럽 시장을 장악하자 프랑스 입장에서는 겁이 난 모양입니다.
실제로 한국 방사는 프랑스가 생산하지 않는 무기체계 또는 프랑스가 무기 판매를 위해 재생산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무기들을 유럽에 대거 판매하면서 연일 영토 확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과거 1970에서 80년대 프랑스는 미라지 전투기를 필두로 전투기 시장을 휩쓸었는데 교체 시기에 한국 방산이 뜨면서 설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한 가운데 프랑스에서 우크라이나에 곧바로 판매할 지상군 무기가 없어 손가락만 빨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의 질주가 더욱더 배가 아팠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프랑스는 KF-21의 존재에 위협을 느끼며 애초에 KF-21이 유럽에 판매될 수 없도록 손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27일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회 선거를 2주 앞두고 독일을 국빈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는 유럽의 자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더 이상 순진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방위산업은 물론 어느 분야에서든 유럽이 선호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유럽식 규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럽의 진정한 통일 혹은 통합은 우리가 스스로 국방과 안보 이틀을 확립할 때 완성된다며 우리는 몇 달 안에 유럽인으로서 이틀을 재정의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해 유럽이 경제적 통합에서 더 나아가 유럽 공동 방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을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심지어 한국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중국도 KF-21은 인정하며 강력히 견제하고 있는 중으로 내심 부러운 듯한 내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중국 언론으로 이들은 그간 KF-21이라면 부정하기만 했던 논조에서 최근엔 180도 바뀐 시선을 보내며 갑자기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언론은 KF-21과 비교할 만한 전투기가 없다며 5세대 개발 사업까지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KF-21의 성능을 인정하며 낙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중국 언론은 대한민국이 올해부터 KF-21 20기양산에 들어갈 거라고 내다보면서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 첨단 전투기를 보유한 국가가 될 거라고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진행한 미사일 시험과 고바듬각 시험 비행 성공 소식을 크게 다루며 엄청난 속도로 4.5세대 전투기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대한민국이 KF-21을 빠른 속도로 개발을 진행하는 와중에 해외 전투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다며 벌써부터 필리핀, 말레이시아, 사우디, UAE 등이 KF-21 도입 국가 물망에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한국 방산이 동남아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때문에 중국 역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앞서 중국 언론들이 KF-21에 대해 대한민국 스스로 개발한 부품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논조로 무작정 까내렸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 언론은 대한민국 방산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무기 수출 강국이 됐다고 인정하면서도 KF-21이 활약에 두려움을 떨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실제로 중국 전투기가 사우디 진출에 자신만만하다가 결국엔 물거품이 되는 등 이 역시 한국의 KF-21에 빼앗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다름 아닌 미국이 조만간 사우디에 대한 공격형 무기 판매 금지를 해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미국은 중동의 대표적 숙적인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국교 수립을 중재해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더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겹친 상황에서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가 미국 편에 서야 한다는 다급함을 반영한 것이란 관측인데요. 미국의 이런 결정은 작년 3월 중국이 극비리에 주도한 물밑 협상 끝에 사우디와 이란이 7년 동안 단절됐던 외교 관계를 복원한다고 전격 발표한 영향이 커 보입니다. 실제로 방산업계에서는 미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그간 대립구도에 있던 사우디의 무기 판매 재개 선물을 안기면서 협력을 요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판매 금지령 해제는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의 신호가 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사우디의 금수 조치를 해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사우디에 판매하려던 전투기 판매가 중단되면서 한국의 KF-21이 큰 수혜를 입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판매 허용으로 현재 사우디 정부가 추진 중인 80여 대의 신형 전투기 사업에 중국이 제외되고 KF-21 도입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우디가 중국과의 전투기 관련 협력을 백지화한다면 반사 이익은 대한민국이 누릴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갈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